그럼 네가 이때 암도 낫고 네가 이때 다른 우울증도 낫게 되고 다 치료가 다 되게끔 되는 거죠. 이 법의 에너지 하나로. 그래서 멘토하고 스승한테 누구든지 올수 있는 거죠. 왜? 담다 소화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우리 도반님들한테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. 내가 공부해서 실력이 좋아지면요, 그런 사람은 안 온다. 어려운 사람, 그런 사람 안 오고 누가 와요? 나하고 소통 잘하고 잘 지내고 뭔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저게 와가지고 참 살기가 좋아진다 이래요. 만약 우리 도반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제 멘토가 되면 달라지겠죠. 내가 멘토가 돼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내가 모든 걸다 소화 처리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러 오죠. 그때는 내가 좀더 그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멘토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, 멘토로 활동을 안 하면은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온다. 내 생각의 에너지가 그런 사람을 쫙 불러들여가지고 오손도손 잘 지내게끔 돼 있어요.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내가 멘토가 됐다, 사회에. 그럼 아 진작이 됐다는 거죠, 그죠? 그럼 그때는 사회 어려운 사람도 오만 사람들 다올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멘토가 촬영할 때는요, 지금 그런 사람들을 안 와요. 처음에 멘토 공부할 때 3년 동안은 암 환자 중에다 최고 말기 환자들, 이제 100일 남았다든지 뭐 7개월 남았다든지 이런 진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만 왔었어. 왜? 그 공부를 시켜줬던 거거든요. 그 3년 동안 그 공부를 잘 하고 나니까 암의 원리, 사람이 어려질 원리를 정확히 깨치다 보니까 두번 다시는 그런 사람 많아요. 지금 어떤 사람들 와 있냐면 같이 공부 나누면서 멋진 교육 작품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만들 이런 사람들만 인연을 오지. 내가 지금 암이 걸렸거든요. 내 우울증이거든. 내 죽을 판이거든요. 제가 이런 사람은 지금 멘토한테 안 와요. 지금은 멘토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질문해가지고 공부 나눠가지고 멋진 교육작품 만드는 사람만 오는 거라. 왜? 내가 자연의 원을 세우기를 멋진 교육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그 공덕을 전부 다 같이 나누어 쓰겠습니다. 그래서 국제사 인류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듣고 전부 다 깨치고 해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겠다는 그 원을 내가 자연에 올렸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암이 어떻거든요. 내가 우울증이지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은 나한테 연결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어떤 사람이 와야 돼 지금? 공부하고 교육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. 이래요?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지금. 만약 내가 그걸 갖다 깨치지 못했으면 그런 사람은 오겠죠. 제가요 얼마 전에 암 말기 사형 선고 받았는데요. 내가 유튜브 저 들었거든요. 뭐 암도 치료한다면서요. 뭐 이런 올 사람 있어요. 와요 안 와요? 안 와요. 어떤 사람이 인연이 딱 오면요, 네가 욕심을 가지고 오면요, 내가 상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스스로 간다. 운장이 없을 때 사람들 많이 와요. 다 번씩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뭐 욕심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내가 알고 그냥 돌려보내죠.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 욕심을 가져오는 분들이 아니에요. 조금 깝깝한 게 있지만 그 깝깝함을 가지고 물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어 지금 멋진 교육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같이 지금 즐거움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거든. 내가 좋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도움되게끔 만들면 전부 다 즐거움을 서로 어떻게 우리는 다 가부시키로 공유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단계에서 넘어가 가지고 즐거움을 지금 만들려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지.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가요, 암이요, 우울증이요 이런 사람이 올까요? 안 와요. 그런 법문은 이제 뛰어넘었다. 그 법문을 나올 때가 뛰어넘었다는 거죠. 그죠? 오늘은 크게 공부했잖아요. 이제 의사공부. 그죠? 내 앞에 오는 사람 공부. 이 원리를 따르면은요, 정확하게 내 생각이 불러들이고, 내 공부 잘하고, 내 실력이 맞게끔 정확히 와가지고, 이 공부를 내가 아직 완성을 못 시켰기 때문에, 완성시키라고 이제 보내줬다.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게난 멘토한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따고 나면 이제, 아,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대한민국 의사가 힘들어요, 안 힘들어요?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지금 알려 주는 거예요. 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순환시대를 했거든. 의사든 교수든 돈 많은 사람이든 저 연예인이든 뭐 가수든 톱스타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 앞 앞이 말 못하고 피눈물 다 흘리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굉장히 지금 여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. 의사 가운이고 다 내가 의사라고 딱히 힘들고 다니면 내가 병원은 어디로 다녀요? 몰래 다녀요. 의사들이 병원 다닐 때는 몰래 다녀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병원 다닐 때는요 아뭐 마스크 제대로 써 모자 딱 눌리 쓰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디 치료받으러 다녀야 돼. 그래서 앞앞이 다말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업가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정치인들 간에 전부 다 되게 엄청나게 아파.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전부 다 몰래 몰래 병원 다니고 좋은 거다 찾아보고 어디 다니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.
근데 우리가는 어떻게 양복 입고 아주 그냥 가운 입고 껍데기만 딱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게 잘 나간 처럼 보였는데 자연이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. 너를 공부를 시킨다. 당금질 제대로 시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껍데기만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거야. 와, 의사에다 가운에다가 어깨 딱 들어가고 뭐 차도 배치 못해. 엄청나게 좋아 보이잖아요. 그네 속은 타 들어간다. 어떤 사람이 진짜 멋진 일을 사는 거야?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야. 즐거운 거는요, 즐겁다 안 즐겁다가 절대 없거든. 근데 좋은 거는요, 좋다가 말다 계속 삼차원 에너지의 주파수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내고 즐거운 세상, 즐거운 지구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 공감을 정확하게 서로 같이 나누고 있다. 근데 암 걸려가지고 암좀 나사주자 이 사람이 올까요? 그 멘토 주파수 맞아요? 안 맞아요. 왜? 멘토가 안 나서줄 거거든. 암 나서달라고 하면 안 나서줄 거거든.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, 그런 사람이. 알고. 그죠? 멘토가 막 정이 많아가지고, 암 걸려가지고,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, 아이고, 어떻게 뭐 땡이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. 네가 왜 어려지고 힘들어지는지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. 공부를 안 하는 바에는 천 없어도 내가 니를 낮아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자연이 나를 알아요, 몰라요? 멘토를 쫙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인연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. 네, 보내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. 돈으로 나를 흔들어요? 씨알도 안 먹힌다. 나는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. 공부하려는데 도와달라는 사람. 이런 사람들은요, 내가 자연의 힘을 땡겨서라도 내가 막 에너지를 막 준다고. 이해되죠? 그러니까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공부하려고 도와주려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. 천 없어도 흔들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내가 도반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. 그죠? 내 나사달라고 온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려요. 우리 원장님 없을 때 제가 왔었거든요. 딱 왔을 때 앉아서 물을 때뭘 물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딱 물으면요 그때 법문해 주죠. 그럼 법문해 주면 어떻게 법도 같이 나갈 건데 앉아가지고 내 이리 아픈데 나서 주세요. 그럼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. 우리 도마님도 지금 공부 재밌게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어려움이 있던가요? 없잖아요. 좋아지네 갈수록. 그것도 또 연애까지 하니까 더 좋아하시네. 기가 막히네, 그죠? 나는 내 법문보다도 남친이 생기니까 덜 얼굴이 제 앞에라는 걸 처음 봤어, 그죠? 법문을 들으면 내가 좋은 거고, 그죠? 내가 내 남친이 생기면요, 연애할 때는요, 이 법문보다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. 내 앞에 사람이 좋은 거거든. 이 법보다는 내 앞에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거 에너지가 다르잖아. 보기 좋아요. 우리 도반 요새 공부 열심히 하시죠? 전보다는 좀 더. 그렇죠. 그 내가 법을 줬잖아. 양말 좀 늘리면 된다. 네.